제가 오늘 꽁냥분들에게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바로 인간 쿨톤 착붙 메이크업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여쿨인데도 두 웜톤 계열 있잖아요. 약간 분위기 그윽하고 불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컬러들을 워낙 좋아해서 완전 100% 쿨톤이 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인간 쿨톤이 돼보려고 합니다. 과연 쿨톤이 저를 빛나게 해줄지 쿨톤 빠를 받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꿀템 장전하고 시작해보는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까요? 고고씽 슝! 먼저 제가 스킨케어를 한지 조금 돼가지고 약간 얼굴이 건조하거든요? 이걸 발라줄게요. 코스아리스 시카크림. 얘가 제형도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연고 제형?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바르기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되고 이거 바르고 피부가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크림인 것 같아요. 저처럼 기능성은 앰플에 집중을 하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수분감과 그리고 끈적임 없고 발림성 좋고 이런 크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선크림. 선크림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뭘까요? 셀피전시 레이저 선스크림입니다. 요즘 얘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등산할 때 그것도 써요. 설화수 상백크림. 그것 중에 톤업이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바르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끈적이더라고요. 상백크림이 뭔가 유분과 수분은 적당히 채워주면서 살짝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어디 나갈 때 저는 등산 갈 때 그거 자주 바르거든요? 설화수 하면은 왠지 모든 제품이 되게 리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상백크림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셀퓨전씨를 바르면 설화수를 이거야말로 앞에서 대놓고 약간 다른 거 칭찬하기. 근데 셀퓨전시는 제가 워낙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그쵸? 이 두 제품 모두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없어서 여름에 사용하기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베이스.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뭐였죠?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오늘 주제 바로 인간 쿨톤 착붙 메이크업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베이스도 저에게 착붙으로 잘 맞는 베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그건 바로 송양 애정템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개된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짜잔! 이번에 올리브영 단독으로 큰 본품 브러쉬가 들어있는 기획세트가 출시됐어요. 그동안 작은 브러쉬들 들어가 있는 기획세트만 봐서 그런지 이렇게 큰 본품 브러쉬가 들어있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은 촉촉하면서도 가볍고 밀착 딱 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말로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친절한 뷰티 언니 송량이 왜 이 제품이 올리브영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형을 보시면은 몇 번 롤링 안 했는데도 벌써 베이스가 착 밀착돼서 이렇게 매끈하게 탁 발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 왜 이게 지베르니 대표 파운데이션인지 알겠다를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통 이렇게 금방 밀착되는 파운데이션들 보면은 이게 수분이 착 날아가면서 탁 밀착이 돼버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시간도 안 돼서 속이 너무 건조해 미쳐버리겠는 그런 제품들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밀착이 빠른데도 속당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보통 촉촉하면 밀착력이 떨어지고 밀착력이 좋으면 촉촉함이 떨어지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지베르니가 이 둘을 같이 딱 해결한 덕분에 건성인 저도 속당김 없이 가볍고 딱 밀착력 있게 바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그럼 한번 전용 브러쉬인 밀착 글로리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 한번 발라보도록 할까요? 먼저 손등에 한번 펌핑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끝부분에 얘를 충분히 일명 먹여준다고 하죠.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브러쉬가 되게 커요. 그래서 몇 번 터치를 안 해도 얘가 금방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보시면은 이렇게 등도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퍼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신부 화장 한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가면은 이렇게 두들겨 주시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결 정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너무 깨끗해졌어. 커버력 되게 좋죠? 얼굴이 되게 균일하고 엄청 깨끗해졌어. 지금 뭐 컨실러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썼는데 피부 톤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볼이랑 이마에 좀 더 윤기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쿠션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쿠션도 누디 핑크빛이 돌아요. 보통 커버력 있는 쿠션 보면은 옐로우빛이 강해서 쿨톤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톤이 안 맞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누디 핑크라 핑크빛은 살려주면서도 커버력 있고 매끈하게 피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커버가 다 돼가지고 윤기만 조금 살리는 용으로 한번 이쪽에 발라볼게요. 바른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더 광이 나죠? 이렇게 아따리 가따리. 진짜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누디 핑크라 얘가 텁텁하지 않게 올라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파운데이션 한 번에 쿠션으로 볼이랑 이마 한 번씩 올려줬는데 얘가 안 답답해 보이면서도 커버가 촥 밀착이 촥 된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올리브영 인기 파운데이션의 위력입니다. 상위권 할만하죠? 그럼 다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릴리바이레드 무드 치트 킷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처음엔 조금 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발라보면은 활용도가 높은 컬러들이 은근 많아가지고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쿨톤 팔레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막 웜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찾아냈습니다. 네, 여기 중에서 첫 번째 베이스 섀도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힌 다음 쌍꺼풀 살짝 위에까지 컬러가 보일 수 있도록 얘를 발라줄게요. 근데 지금 컬러 자체가 핑크빛이 돌긴 하는데 막 쿨톤의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는 진짜 빼박 쿨톤 이 컬러 있죠? 이 핑크 컬러를 한번 포인트로 사용해볼게요. 제가 보니까 이 쌍꺼풀 안에 있죠? 여기 안에다가 컬러를 채우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 안쪽에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보면은 핑크빛이 좀 더 들어갔죠? 제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즘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바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제 지치시는 거지. 제 아이 메이크업 영상 보면은 댓글에 막 그런 데 있어요. 몇 분 몇 초에 브러쉬를 내려놓았다. 입국 당했어요.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나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아 조금 심플하게 해야겠다. 욕심을 조금 덜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엄청 간소화하려고요. 과연? 그 라이너 최대한 좀 양을 적게 해야 그만큼 덜 번지거든요. 우리가 자꾸 덧바르는 이유는 중간중간 자꾸 빈틈이 생겨서 그걸 메우려고 덧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핀 상태에서 그려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딱 그릴 수 있어요. 빈틈 없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쓱 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빼줬습니다.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로제 와인이라는 팔레트입니다. 이 컬러 있죠?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이거를 이 눈 중앙 위쪽에 얹어줄게요.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면은 가루날림 좀 덜하게 여러분들이 바르실 수 있어요. 바르는 영역은 이 중앙 쪽, 눈동자 위. 나는 글리터 진짜 많이 발랐는데 왜 티가 안 나지? 하시는 분들 있죠? 옆으로 말고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글리터가 티가 확 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글로시한 느낌 주고 싶으니까 이 두 가지 컬러를 한번 섞어볼게요. 이거 두 개 섞으니까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이런 느낌. 그리고 언더도 해줄까요? 언더는 이 브러쉬를 이용할게요. 더툴렛. 원래는 컨실러 브러쉬거든요. 근데 컨실러 브러쉬가 땡땡해서 언더하면은 덜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저희 위에 했던 그 섀도우 있죠? 그걸로 그냥 이렇게 윗바탕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파우더 처리하고 뭘 얹는 게 훨씬 더 컬러감도 잘 나오고 덜 번지고 하거든요. 지금 최대한 간단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해.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언더 꼬리 있죠? 여기는 8번째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앞쪽은 7번째 섀도우 섞어가지고 살짝 핑크빛을 더해줍시다. 전 아이메이크업 시작하면은 끝내는 방법을 몰라요. 내가 봤을 땐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끝내는 방법. 끝을 해야 끝나. 끝! 그리고 나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제가 쿨톤 메이크업을 보니까 약간 눈썹을 밝은 브라운 아니면은 좀 핑크빛 도는 브라운 이런 식으로 좀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래서 오늘 조금 핑크빛을 강조하고자 이 두 번째 컬러 있죠? 이거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눈썹 바탕을 채워줄게요. 이 눈썹 위에도 컬러를 살짝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쓱쓱쓱 하시면은 이 컬러가 입혀지거든요. 이 작업을 해줘야 약간 핑크빛이 더 많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이런 식으로 한번 바탕을 깔아주고 빈 곳 부분 있죠? 거기는 이렇게 슬림한 얘가 근데 조금 어두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꼬리 부분에만 그리고 나서 브로우 카라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브로우 카라를 해줘야겠죠.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이커 5호 핑크 브라운입니다. 사실 브라운에 좀 더 가까운데 그래도 브라운보다는 옐로우빛이 좀 덜 도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면은 옐로우빛 없이 약간 브라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결을 살려주면서 이 눈썹 앞쪽에 약간 연한 컬러가 올라가면은 인상이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쉐딩은 페리페라 헤이즈 그레이. 이건 붉은기가 없어가지고 오늘처럼 쿨톤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쉐딩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콧볼 메이크업 그거 올렸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너무 진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사실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진하게 안 해요. 근데 아무래도 바르는 영역을 딱딱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조금 진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실제로 하면서 색깔 이런 거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콧망울 할 때 브러쉬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거 좋아요. 투쿨포스쿨 아티스트 브러쉬 아이스머지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되게 짧아요. 이렇게 짧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끝에 묻힌 다음 여기 이렇게 골격 살려주고 여기가 뚠뚠하거든요? 뚠뚠을 없애주기 위해서 약간 슬림하게 대신 너무 길게만 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살짝 닫아주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데 할 때도 이 브러쉬가 되게 좋더라고요. 포인트 한 번씩만 주고 중간 컬러 묻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브러쉬로는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렇게 단단한 브러쉬로 해야지 이렇게 딱 윤곽이 살아납니다. 턱 쉐딩은 똑같이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쳐주고 제가 아까 쉐딩까지 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카메라 배터리가 쉐딩을 너무 길게 했나 봐요.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잠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근데 여기 광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더하면 왠지 과해질 것 같아서 코끝에만 발라줄게요. 이거는 에스티로더 제품입니다. 근데 컬러가 굉장히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노란 부분 말고 약간 이렇게 밝은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살짝 브러쉬 끝에 묻혀가지고 코끝. 왜냐면 이 하이라이터 자체가 약간 핑크빛이 있어가지고 해주면은 얼굴 전체가 화사해 보이면서 핑크빛도 같이 도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뷰러를 다 올려주고 제가 저번 올리브영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마스카라 기억하시나요? 에스쁘아 컬러 마스카라인데 컬러가 둘 다 너무 예뻤죠.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뭔가 문닛, 와인빛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발라줄게요. 얘가 제가 그 영상 찍은 다음에 한 번씩 다 써봤거든요. 컬링력도 괜찮고 또 문닛도 계속 보니까 컬러가 은근 잘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와인빛을 주고 싶을 때 이거를 사용해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여기에 펄 한 번만 얹어줍시다. 아, 내가 초반에 그 얘기해서 자꾸 눈치 보여, 눈할 때마다.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하려고요. 오늘 메이크업 간단히 할게요,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 진하게 할게요, 이래야지 약간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이 중에서 약간 골드를 얹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컬러, 요거를 눈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쁘다. 그리고 여기다가 완전 빼박 쿨톤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블러셔 발레리나 핑크라는 컬러인데요. 빼박 쿨톤이죠. 빼박. 사실 저는 이런 컬러 자주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자주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제 얼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쿨톤은 여기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얼굴 빛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힘없는 브러쉬들은 넓게 컬러를 입혀주긴 좋은데 발색을 딱 진하게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는 오늘처럼 블러셔 터치가 무서울 때 저는 이 브러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브러쉬를 한번 바꿀게요. 이렇게 조금 단단한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브러쉬에 따라 컬러감 표현되는 것도 달라요. 보시면은 약간 컬러감 올라가는 게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은 두 가지 컬러를 섞을 거예요. 바비 브라운 럭스 매트 립 컬러 보스 핑크라는 컬러입니다. 쿨톤 분들이 쓰기 좋은 그런 베이스 컬러예요. 여기다가 제가 조금 진한 거를 바를 건데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첫 번째는 이거. 같은 계열인데 이 컬러는 온 파이어라는 컬러거든요. 이런 느낌. 요런.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잘 안 바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페리페라 거거든요. 페리페라 눈호강 핑크. 이런 느낌. 얘가 좀 더 다홍빛이 있죠. 머리 말릴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발라볼까? 이거. 그쵸. 제가 먼저 베이스를 바를게요. 이것도 면적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카타타. 이렇게만 해도 돼요. 여기 있죠? 이렇게만. 이렇게만 두툼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버립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끔. 그 다음에 아까 진한 컬러 있죠? 제가 뭐 바르기로 했죠? 페리페라 이 안쪽 있죠? 그럼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한 것 같죠? 뒤에 있는 블렌딩 브러쉬로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끝!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쿠리안 인간 쿨톤 착분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진짜 쿨톤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드나요? 제가 이런 립도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는 것 같은데 원래 되게 막 브라운 립, 웜립 이런 거 되게 많이 발랐잖아요. 이렇게 톡 튀는 립을 바르니까 약간 저 스스로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긴. 되게 저에게는 재밌으면서도 색다른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미 착 붙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착후 착후. 여기 안 묻어나죠? 얘가 약간 윤기도 살짝 도는데 이렇게 자궁다는 게 없습니다. 괜찮죠, 마무리가? 여튼 끝났습니다. 도전 성공! 이렇게 해서 인간 쿨톤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저처럼 여쿨인데 웜 컬러를 너무 좋아해서 그동안 쿨톤 도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고 조금 약간 도전의식 뿜뿜 나도 한번 해봤을까 이런 생각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영상을 잘 찍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웜톤 좋아하는 쿨톤러들 있죠? 쿨톤분들 한번 저처럼 쿨톤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과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엔딩 멘트는 똑같습니다. 오늘
오늘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자주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도 제 채널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영상 요청은 항상 댓글 아니면 DM으로 받고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은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Ooh.